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억과 기록. 네. 네. 그 역사를 쓰는 것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뭐냐? Remember me 나왔던 그 뭐지? Remember me 뭐냐 그거? 네? 뭐요? 그거. 네, 코 어, 코코. 아. 코코에서 나. 코코를 이렇게 Remember me. 어, 그래요. 이런 거 좀 받아주고. 아,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코코. 그래 코코. 어. 짜이야. 얘 딱 코코. 네. 코코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네. 어쨌든 코코에서 이제 기억에서 이제 사라지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그 영혼들도 없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죠. 예. 네. 맞아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이고 그 역사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또 배우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람의 본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원피스에서도 나오죠. 언제 사람이 죽는 줄 아느냐? 아, 그렇지. 독버섯을 뭐 맹독 스프를 먹었을 때. 맞아, 맞아, 맞아. 아니다. 사람에게서 잊혀졌을 때 하면 맞아 맞아. 원피스의 대표적인 명 대표적인 명장면 중에 하나로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기억과 기록이라 기억 기록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록을 미치듯이 해요. 아, 어떤 기록을 하시나요? 일단 이제 일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이게 지나고 옛날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때 뭐 했으니까 이제는 뭘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예전의 나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일기를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일기를 맞아. 제출하는 게 숙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대충 쓰지 않고 저는 진짜로 되게 엄청 상세하게 전을 썼어요. 뭐뭐 하고 뭐뭐 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내가 뭘 느꼈고 어쩌고 막 그림 일기도 되게 열심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늙었구나. 저는 초등학교 때 6학년까지 되게 열심히 일기를 쓰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잠깐 쉬었다가 20대 초에도 일기를 되게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고등학교 때도 잠깐 고1 때는 일기를 썼었네요. 일기를 쓰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즐거운 어떤 그 활동이었던 게 그 일기를 시간이 지나서 읽어보면은 그때 나와 다시 조우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던 생각들을 연속성 있게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때 나의 좀 뭐랄까 별로였던 부분들도 내가 그러면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막 이런 거. 저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거기 그 복무수첩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열심히 썼어요. 그렇구나. 네. 복무수첩 보면은 저의 그 훈련병 때 그 정신 상태가 다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게 남는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갖고 있어요. 텍스트에 대한 좀 집착이 있어가지고. 아, 맞. 책도 좋아하시지. 그리고 글을 에세이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20대 때는 에세이도 되게 많이 썼었고 기고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기록을 많이 했었던 것이 나중에 뭐 작사를 하거나 이런 데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20대 때는 또 어떤 그 막 낭만과 허세 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뭐 그게 낭만 허세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딜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은 남들이 막 사진 찍고 있는 거 보면서 사람들 사진을 찍 눈에 담아야지 마음에 담아야지 막 이랬단 말이야. 그게 멋있는 건 줄 알고 물론 멋있는 마인드예요. 마인드인데 잠깐 그때는 되게 낭만적이고 좋은데 기억을 못 하잖아. 그렇지. 나 어른들이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이 되게 진짜 뭐랄까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냥 되게 멋없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 근데 나중에 그때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니까 맞아요. 내가 그때 뭔가 자료를 남기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점점 더 맞아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담는 와중에 찍기를 열심히 찍어야지 잘하네. 나중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할 수 있는 맞아요. 여행을 두 번 가는 효과는 결국에는 자료에서 남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낭만적으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료 꼭 많이 남기시고 그리고 이건 좀 별개의 문제기는 한데 가족들 특히 부모님 사진 영상 많이 남겨주시길 맞아요. 바라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네. 결국에는 그걸로 기억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럼요. 이제 그래서 기념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기념 나왔다고 지금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렇죠. 거. 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그렇죠. 기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기억 못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테일러 5주년 기념. 네. 근데 잘했어. 이번엔 좀 잘했어요. 좋습니다. 3.14인데 이거 봐봐요. 이런 것들 특수 스펙들이 많이 들어갔죠.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2024 사운드메스에 가서 또 테일러의 앤디 런드 또 만났습니다. 만나고 인사. 아시아 총괄. 네. 아시아 총괄 이사장. 앤디 런드는 이제 지금 아예 일본에 있대요. 인사, 네. 네, 일본으로 아예 가서 정말 그 아시아의 뭔가 그 자리를 아예 잡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일본에서 가서 만났는데 요새 우리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리뷰했던 사람들 혹은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 뭐 제작자들 막 미국 가서 보고 LA에서도 보고 뉴욕에서도 보고 오사카에서도 보고 이러니까 대구에서도 보고 맞아요. 딱 만나는 순간 잠깐만 지금 여기가 어디야? 계속 이 생각을 했지. 잠깐 지금 여기 아 여기 오사카지 맞다. 어. 어, 우리가 저번에 뉴욕에서 보고 여기서 보는 거지. 그리고 또 저번에 대구 갔을 때도 아 여기가 아 대구지 막 이런 거. 맞아요. 이 시공간이 자꾸 뒤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사카에서 앤디를 되게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맞아요. 야 우리 50주년 기념 모델들이야 어, 이거 이러면서 쫙 하면서 인사하고 아 이거 맞네 우리 조만간에 아직까지 너네 이거 리뷰해서 아니 아직 안 했는데 조만간에 아마 다 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왔는데 결국에 이제 50주년 모델 바로 하게 되네요. 네, 50년 기념 모델 그리고 저희가 그 4월에 하나 하기는 했어요. 314 LTD를 하나 했었고 이번에는 빌러스 에디션으로 더 화려하게 스펙업이 됐습니다. 그때는 415만원이었고요. 이번에는 445만원입니다. 이게 로즈우드로 나오는 모델들이 가끔 있잖아요. 314 로즈우드 에디션이 400만원 초반인 걸 감안을 하면은 가격이 이제 그 목재에 비해서는 다른 스펙들 때문에 좀 가격이 올라가 있고 314C가 기본으로 나오면 아직까지 그래도 400이 넘지는 않거든요. 네. 400 중반인데 좀 가격이 있긴 있지만 여기 이제 상세 그 빌더스 에디션의 스펙들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베벨 암레스트. 네, 저거는 고급형 모델들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옵션이었는데 지금 여기 베벨 암레스트 뿐만이 아니고 베벨 컷어웨이까지 컷어웨이에도 베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롤드 엣지 옵션이 있어서 모서리가 다 곡면으로 가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바디뿐만 아니고 지판도 모서리가 이쪽이 여기 네 롤드 엣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사일런트 사틴 피니쉬 이게 기타 바디와 플레이에서 플레이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기타 쓰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를 최소화한 사일런트 사틴 피니쉬. 그래서 녹음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피니쉬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510. 얘가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510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금 보면 여기에 나 스탠다드 모델이 극장 상영용이라면 빌더스 에디션은 디렉터스 컷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만큼 뭔가 확실히 좀 고급 스펙들을 많이 넣어놓은 기념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했었던 저희가 314 LTD 50주년 기념 모델은 축구판이 사펠리였거든요. 오늘은 어반 애쉬입니다. 어반 애쉬 잘 아시죠? 그 가로수 애쉬 가로수. 베어다가 네, 길거리에 있는 거 네. 베다가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막 빼서 쓰는 게 아니고요. 어, 저 가로수 다 비어 이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미 수명이 다 해서 이제 다른 가로수를 교체해야 되는 애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야 가로수 저 다 비워 뭐 네.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래서 어반 애쉬입니다. 도시에서 이제 수명이 다한 가로수 가져다 만드는 이런 스펙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상세 스펙 보겠습니다. 445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4.5cm 무게는 2.09kg 두께는 105mm 구프레트 뒷둘레는 76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의 상판 시에트카 스프루스고요. 축구판 어반 애쉬 피니쉬는 사일런트 사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오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고토 510 앤틱 골드 멋있어요. 블랙 터스크 넛 그리고 미카라타 세들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4.5mm입니다. 스트링은 다다리오 XS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012게이지입니다.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픽업은 ES2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314에 뭔가 이것저것 되게 맞아요. 옵션들이 많이 붙어있는 것 같은 사운드 맞아요. 사운드의 애쉬에서 오는 밸런스가 되게 좋은 사운드 그러면서도 이제 미들의 존재감이 잘 표현이 되는 그런 사운드가 아주 좋습니다. 잘 만든 웰메이드 사운드예요. 좀 더 들어볼게요. 스트로크 네 스트로크도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기존의 314에서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314의 이제 사운드에 알알이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사운드에 전체적으로 이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산균 음료 중에 캡슐 유산균 뭔지 알죠? 잠깐 살아난다고 약간 그런 느낌. 이 사운드가 딱 나갈 때 귀까지 살아서갈 수 있게 코팅된 사운드가 쫙 날아오는 느낌. 공중에 맞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저는 조금 되게 독특하게 들려요. 그게 이제 입체적으로 들린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하면 입체적으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3D 모델링이 된 것 같은 사운드요. 네. 좋아요. 생동감 넘쳐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괜찮죠? RR이 살아있는 느낌? 네.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솔로 하면 소리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아요. 아 그러게요. R이 살아있는 느낌 솔로 라인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죠? 어때요? R이 잘 살아있는 그 느낌? 진짜 코팅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거 쓰여 있잖아요. 코팅 스트링 들어가 있잖아요. 코티드 포스포 브런즈 들어가 있는데 사운드도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네. 되게 명료하고 이게 요 알이 있으면 그 주변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장까지 살아서 갈 것 같은 헬리코박터 기타. 헬리코박터 기타. 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하니까. 그러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사운드 잘 잡혔네요. 네. 좋아요. 지금 미들을 좀 많이 뺐고요. 네. 그리고 하이도 살짝 깎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오. 핑거 사운드가 좋네요. 핑거 되게 좋네요. 잘 나옵니다. 핑거가 RR이 코팅된 사운드. 그죠? 핑거 사운드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사운드 이렇게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 아카스케로가 그 코팅이 된 사운드로 들으니까 굉장히 이 하모닉스나 이런 표현들이 아주 생동감 있고 좋았습니다. 하모닉스가 되게 잘 나요. 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그거 훔쳐오겠습니다. 헬리콥터 기타. 네, 헬리콥터 기타. 기타 사운드가 캡슐에 쌓여서 네. 쭉 살아서 가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애초에 그 수입사 설명에 나와 있던 건데 그게 딱 마음에 들어서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스 컷. 아, 네. 맞는 말인 정말, 것 같아요. 네, 빌더스 에디션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감독의 만든 사람의 제작 의지가 가득 들어가 있는 네, 디렉터스 컷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점수 드릴게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명음 씨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 평균 78.5.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이게 뭐 가성비가 가격이 올랐지만 떨어지지 않은 게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특수 스펙들이 굉장히 고급 스펙들이 맞아요. 붙었기 때문에 딱 봐도 314로 안 보이고 뭐 814 정도로 보이잖아요. 일단 이 헤드에서 저는 네.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진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 해서 다음 시간에 진짜 914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가격은 938만원. 야, 엄청나네요. 914 오랜만이네요. 네, 그 다음 시간에 914 혼두란 로즈우드거든요. 이건 1000만원 넘어갑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900만원, 1000만원대의 아주 고급스러운 테일러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어쿠스틱 타임스!